시작으로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도 안 되니까 네. 법적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예. 요즘 아, 중에 법적인 거 중요해 요즘. 둘 다 싱글이니까. 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선물도 주시고 그렇다. 뭐 촬영하는 동안에. 예. 아 예,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선물한 건 뭐였냐면 그 영화사 대표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 영화든 뭐 드라마든 뭐 끝나고 나면 서프라이즈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서프라이즈였지.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계획을 일부러 예, 하신 거예요? 그럼? 예, 첫 촬영을 할 때 네? 선물을 주자, 꽃다발을 주자,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딱 주잖아요. 아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꽃다발을 주던지 선물을 주는데 역발상으로 이제 첫 스타트를 할 때 한번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그거 좋죠. 그거 괜찮죠. 예. 좋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 지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예, 뭐 그렇죠. 예.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 예 그냥 좋은 동생 오빠 예, 뭐는 예, 이런 사이예요. 좀 더 뭔가 정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진짜 축하받으면서. 아니요. 그렇죠. 아니 그럼 또 그런 게 있어요. 천정명 씨가 네. 저희도 이제 그 자료를 본 건데 탈모 관리가 필요한 꽃미남 스타 4위에. 아 진짜요? 어. 네. 그거 이게 순위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네? 그런가요? 네. 아니 그거는 역시 박명수 씨랑 네. 같이 어때? 상의를. 많이 나갔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아주 넓었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삭발을 하고 다녔거든요. 아.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그때부터 이마가 워낙 넓었어요. 아. 저희 아버지도 이마가 넓으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넓으시고. 근데 그게 절대 탈모는 아니에요. 아. 아니 보니까 예전에 삭발한 것도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는데 탈모는 아니고 이마가 되게 넓네요. 지금 보니까 짠 거예요 이마가. 아, 앞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기 이게 순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모 관리가 필요한 꽃미남 스타. 근데 제가 지금 순위에 든 분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좀 날아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보니까 5위가 니쿤. 5위가 니쿤. 그리고 이제 4위가 이제 우리 천정명 씨고 3위가 광동원 씨. 2위가 미키유천. 그리고 1위가 김남길 씨. 축하합니다. 네. 아니 조언을 좀 해줘요. 아 요즘은 저 그 약이 워낙 좋아서 예, 좀 관리만 잘하면 아, 충분히 저 유지할 수 있고요. 뭐 정 급하시면 제 흑채 있으니까. 아 제가 근데 네, 예. 좀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었었던 네,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탈모라는 거에 대해서 네. 한국 사람들도 뭐 전 세계인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탈모가 돼서 대머리가 돼도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기자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탈모가 돼도 전 삭발을 할 거거든요. 굉장히 워낙 예쁘셔서. 그래요. 탈모는 창피한 건 아니고요. 단지 나이 들어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고 예,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두상이 이쁘지 않아서 밀면은 굉장히 사실 뭐 이건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우리 교정 선생님 여기 머리 이렇게 1m 넣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덮어 놓으시잖아요. 예, 달리기를 못 하세요. 달리기 하면 대역 재현돼서 이렇게 대역 재현되니까 예. 그냥 밀면 되는데 좀 나이 뭐가 보이니 그럴 수 있죠. 예. 여기 또 3647님이니까 예. 이마가 넓으시다 그러니까 앞머리 내리실 생각 없나요? 이렇게 아저씨 같다고. 오늘 잘랐어요.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잘라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한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네, 앞머리를 어제는 저희가 이제 뭐 생방송이라서 전혀 저희가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연애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제 아, 좀 저 여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지인들이 말린다고요? 아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하나의 고민이기는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진영이 형이 항상 이제 옆에 저랑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윤성이도 그렇고 진영이 형도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여우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우. 그러니까 형이 봤었을 때 윤성이가 봤었을 때 여우라 그러더라고요. 그 여우가 이제 착한 여우가 있고 나쁜 여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너는 항상 나쁜 여우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고 예,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다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예. 그 여자의 과거. 예. 근데 그 과거가 있다 보면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았을 때 예. 그거를 정말 자기가